안녕하십니까? 36기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서게 된 홍정우, 노유진입니다. 2019년 봄부터 2021년 가을까지 순차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먼저 2019년의 기록을 시청해볼까요? 미쳤다. 와, 정말 이렇게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마스크 없이 찍은 사진들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볼 게 참 많은데 뭐부터 볼까요? 그래도 입학식부터 보는 게 좋겠죠? 입학은 했는데 아는 건 없다? 미지의 땅 대원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의 살아남기 위한 극한의 전투가 시작된다. 부푼 기대를 안고 저희는 대원외고에 입학했습니다. 3년을 같이 지낼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처음으로 만났으며 힘차게 고등학교 생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거웠던 여름날 이틀간의 축제, 뜻밖의 사랑과 우정까지 잡아버린 주인공들의 이야기. 폴라 당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멋진 무대로 매력을 발산했던 것은 물론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과도 부쩍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공부 말고 운동이라니 오히려 좋아. 축구, 피구, 농구까지 공부와 함께라면 뭐든지 하려 하는 대원인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레이스. 반티도 맞추고 모두가 설레하며 시작한 체육대회. 다양한 종목뿐만 아니라 플래시몹 동작까지 맞춰보고 선후배, 친구들끼리 서로를 응원해주면서 단합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어, 이게 마지막 수학여행이 될 줄. 첨성대부터 핑크 뮬리까지 경주에서의 여행이 평생 못 잊을 마법 같은 가을을 선사한다. 체육대회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는 기차를 타고 경주로 달려갔습니다. 2박 3일간 정말 알차게 보낸 후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 느끼는 아쉬움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한국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경복궁부터 10대들의 핫플레이스까지 전부 우리에게 맡겨! 독일어 일본어과의 색다른 글로벌 버라이어티쇼. 1학년 추억하면 독일어과 일본어과에게는 교환학생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멀리서부터 온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고 외국인 친구들까지 사귄 독일어과 일본어과 친구들. 정말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기 공부에 외국인 친구들까지 모두 챙겨주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일생일대의 대원 뮤직 페스티벌. 자, 입에 시동 걸 준비됐지? 우리는 노래에 진심입니까? 전공 합창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저희의 2019년 대원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기록을 시청해 볼까요? 어? 이거 올해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2학년 학교 생활은 코로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갈 수 있었던 제주도 여행, 또 한 번의 체육대회, 폴라 축제까지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는걸요. 코로나가 크리스마스를 훔쳐갔다. 학생회의 도둑맞은 크리스마스 구출대작전. 12월 가장 따뜻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 그렇네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행사, 추억을 쌓기 정말 어려웠던 2021년에 처음이자 마지막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학교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2학년 선생님들과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기도 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다사다난했던 용마관에서의 2년이 지나가고 2021년 인정관에서 드디어 대원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게 됩니다. 1학년 때와는 다르게 수학여행, 체육대회 같은 큰 행사도 없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있어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3학년 올라가기 전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이 있죠? 화면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선배다. 아슬아슬하게 열린 두 번째 폴라.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화보집을 찍는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겨울에 열린 두 번째 폴라는 소소한 재미와 특별한 기억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원에서의 마지막 봄. 이제 뭐라든 마지막이 된다. 이게 다 봄바람 때문일까? 대원에고 하면 벚꽃이 또 하나의 자랑이죠. 코로나 때문에 벚꽃 사진 한 장 없이 보낸 2학년의 서름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장씩 벚꽃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벚꽃 사진은 잊을 수 없는 소소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이보다 힘든 게 있을까?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 다시 찾아온 감동 실화. 수능 특강 수업,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준비, 대입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우리 3학년부 선생님들께 교실에 계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벤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3학년부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모두 3학년 생활을 하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감사합니다. 257명의 각기 다른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7명, 1095일, 같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등학교 3년이 가장 빛을 본 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눈에 띄게 공부를 잘했던 초등학교, 원하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었던 중학교 시절에 비해 고등학교 3년은 평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친구들과 선후배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3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것임을, 마지막으로 대원외고에서의 3년이 앞으로 30년, 60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2019, 2020, 2021 그해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한 학창생활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억과 추억,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교 3년. 아직 추억이라기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남아있지만 그저 기억이라기엔 평생을 버틸 수 있게 해줄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원 외고고 고등학교 36기 학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3년을 올랐던 홍대문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내려갈 시간이 왔습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지만 3년 동안 저희를 응원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한 저희를 인도해주신 1학년 선생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힘쓰신 2학년 선생님, 학창시절의 마지막을 이끌어주신 3학년 선생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수많은 다른 선생님들과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이제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버린 이 기나긴 여정을 같이 달려온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인 걸 깨닫고 아쉽다고 생각하고 계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대원 외고고 고등학교 36기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36대 학생회장 홍정우, 노유진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얘들아 수고했다.